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은 고열과 근육통을 동반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 한 병원.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를 하고 병원을 찾은 어린이들로 북적입니다. 최근 이 병원에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는 전체 병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제 두 달 전에 예방접종 마치기 마쳤는데 열이 안 떨어져가면 내일 독감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한 주 동안 발생한 전체 독감 의심 환자는 인구 1,000명당 49.8명이지만 7세에서 12세 연령대에서는 128.8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A형 독감은 38.5도가 넘는 고열이 지속되며 근육통 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아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또래와 접촉이 많고 백신을 맞았더라도 10명 가운데 2명은 독감에 걸린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더 기온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나 이런 데서 만나게 되면 봄방학이나 이런 걸 끝나고라도 만나게 되면 B타입 유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건당국은 손 씻기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독감이 5월까지 유행할 수 있다며 예방접종을 안 한 경우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